안녕하세요. 부시켓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낙엽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목들을 보면서 제가 썼던 글이 생각이 나서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나무에 대해서 썼던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또 오늘은 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다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글만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목 푸시켓. 이제는 나무들도 모두 옷을 벗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1년 내내 자신을 감싸주던 나뭇잎을 죄다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가지로 서 있습니다. 저렇게 모든 가족들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 주실 새 옷을 입기 위해 부끄러운 고백을 하듯 겨우내 자신을 단련할 준비로 저렇게 나목으로 서 있는 나무를 보며 봄 같은 새로운 각오로 새싹을 움틔우고 여린 잎에서 꽃잎으로 자란 것들이 열매를 맺는가 하면 잎마다 아름다운 색으로 마음을 곱게 물들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벗어버리는 옛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음이 부럽습니다. 이제는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실천하고 가꾸고 입히고 완성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며 잘 안 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을 저렇게 한 입 두 입 떨어내듯 담대함처럼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입들을 한 해의 끝머리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싱그럽게 올라오던 싹눈 트임부터 수줍게 피어올라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꽃을 피우고 무성하게 그늘을 지어주던 눈부신 초록잎들을 자랑하며 주렁주렁 열매 맺는 풍성하게 수확한 후에 기꺼이 모든 잎을 아래로 떨어내고 빈 몸으로 서 있는 나목의 내려놓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천명을 넘은 나이든 중년의 삶 속에서 새초롬이 싹 틔웠던 새싹의 순수함도 어여쁘게 피워내던 연분홍의 사랑도 찬란하게 어깨 으쓱대던 초록금의 합창들도 알알이 맺어놓은 풍성한 열매들의 의기양양함도 추억으로 아련히 기억 속으로 감추고 이제는 할 일 다한 나무의 마지막 할 일처럼 아쉬워하며 곱게 단장해준 가을잎들을 한 잎 두 잎 떨어뜨려내듯 마음속 가득한 욕심, 이기심, 미움, 자만 등 내 부끄러운 단점들을 곱게 물들어 내 몸에서 하나하나 벗겨낼 때인 것 같습니다.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빈몸으로 서서도 두 팔로 피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듯 거룩한 모습으로 당당해 보이는 나목으로부터 내 안 깊숙한 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 묻은 찌꺼기들을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는 비움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비어있는 가지에 주실 또 다른 새싹과 새잎과 꽃들을 소망하며 빈 마음으로 서있는 저 나목에 비움이라야 비로소 더 아름다운 새로운 것으로 주실 신비로운 채워짐의 진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목의 그 모습처럼 겨울을 혹독하게 견디며 자신을 훈련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더 오래 갖고 싶어집니다. 혹독한 겨울을 빈 가지로 견디며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을 찬 바람에 씻겨내듯 얼마나 견디어 아름다운 새 사람의 새싹을 다시 입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추운 나목으로 서 있을
겨울로 가는 길목에 나는 서 있습니다. 남옥의 그 추운 견딤으로 나는 또 얼마만큼의 두께로 깊게 성숙할 수 있을지를 되물으면서 2009년 11월 21일 토요일 아침 부끄러운 그 부족한 거의 11년 전의 글이거든요. 그때 당시 아침에 산책을 하며 제가 잎이 새싹이 막 돋아나는 때부터 꽃을 피우고 잎이 무성한 여름을 지나 가을 그 곱게 물들던 그 잎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한 11월쯤 지금쯤이죠. 지금쯤 12월 초 11월 말 뭐 이럴 때 되면 무성하던 그리고 곱던 그 나무들이 다 잎을 떨어내고 서 있는 모습이 참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 남옥의 그 모습으로 또 나무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깨달음을 얻으려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제 나이가 젊은 아주 좋은 청춘이 다 지나고 이제 황혼으로 가는 나이지만 지금 제가 꼭 그 남옥 같은 빈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텅 빈 그 나무 가지처럼 남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나무 잎을 물들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면서 세상을 지금까지 이제 잎들이 떠난 이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저지만 괜히 울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남옥의 모습이 아닌가. 두 손 탁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는 아무것도 가진 잎도 없는 저 빈 가지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싶어서 오늘 갑자기 써놓았던 그 남옥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날씨도 이제 춥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이제 겨울이라는 느낌이 따뜻함도 생각나고 추움도 생각나지만 그 봄, 여름, 가을을 견딘 겨울이 대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옥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남옥으로 남기까지 어떤 잎을 피웠을까, 어떤 꽃을 피웠을까, 어떤 고운 잎으로 물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오늘은 또 여기서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